국방뉴스는 이번 한 주간 네 편의 특별 기획으로 육군 종합정비창의 K9 자주포 성능 개량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공정에서 정비를 마친 부품들은 체계 조립 과정에서 자주포의 모습을 점점 갖춰가는데요. 완벽한 자주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끝없는 성능 검사도 이어집니다. K9A1 명품의 재탄생 세 번째 소식, 조다니엘 기자입니다. K9A1의 파워팩이 크레인에 들려 자주포 공장을 가로지릅니다. 각 공정에서 정비를 마친 부품이 모이는 체계 조립 과정. 부품이 더해지며 자주포의 모습을 점점 갖춰 나갑니다. 차체에 더해지는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를 결합한 부품으로 수많은 성능 테스트를 거쳐야만 차체와 결합될 수 있습니다. 엔진과 변속기가 별도로 이렇게 정비가 완벽하게 되고 나면 엔진 변속기를 붙여서 파워팩 시험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모든 게 완벽한 성능을 나타낸다고 했을 때 우리 차체에 와서 지금 현재 장착을 하는데 파워팩이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장비가 기동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 장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워팩은 하나의 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능 시험에 합격한 부품만이 체계 조립 공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까다로운 성능 개량 시스템. 자주포 포탑의 무장 장치 역시 높은 기준의 성능 시험을 넘어야 합니다. 방전! 초당 6에서 8m 속도로 장전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균형 맞게 정확하게 탄이 들어가야지 안전사고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미리 시험을 해서 품질을 보증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포사격간 장병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품인 만큼 한치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높은 수준의 테스트가 이어지는 만큼 육군 종합 정비창만의 특별한 시험 장비도 있습니다. 자체 개발로 최근 도입된 모이탄 자동 적재 장치. 자주포 적재 장치의 검증을 위한 장비로 47kg의 모이탄을 안전하게 적재하며 시험할 수 있습니다. 크레인으로 걸고 하다 보면 떨어질 수 있는, 낙하할 수 있는 위험이나 이런 게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근데 이 장치를 만들므로써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고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한 장치입니다. 검증의 검증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전 운영의 실질적인 능력을 확인하는 주행 시험도 진행됩니다. 주행 시험에 나선 정비 요원은 K9A1 전문 테스트 드라이버. 일정 속도로 주행을 하며 차체의 쏠림이나 제동 능력을 검증합니다. 이 밖에도 야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장애물과 급경사도 주행하며 다양한 환경에 대한 테스트도 이어갑니다. 이런 과정 속에 약 100km의 성능 시험에 합격한 자주포만이 다음 공정이 진행됩니다. 실차보다는 진동이 훨씬 많고요. 그다음에 무게가 많이 나다 보니까 회전 중량감이 훨씬 큽니다. 관성에 의해서 쏠리는 현상이 큽니다. 특히 속도가 크면 클수록 그 현상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죠. 몸의 피로도도 빨리 오고요. 전문 정비 요원들의 완벽한 정비에 이은 까다로운 성능 검사. 높은 기술력과 더불어 이를 검증하는 공정 시스템은 우리 군의 명품 자주포를 탄생시킵니다. 명품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명품 정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명품을 만들고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언제나 책임감과 그리고 보완한 그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조다니엘입니다.